나의 몸주. 그거는 나의 몸주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야. 저는 신명 제자로서. 어? 아니, 제자가 신을 안 모시고 어떻게 제자라고 해? 우리가 세습문은 아니잖아. 강신무잖아. 뭐 2대, 3대에서 돗 닦아왔다 그러면 그건 씨, 난 죽빵 날립니다. 그 분들은 제자가 잘못하면 떠나요. 너는 제자로서 텄어. 이 싸가지 없는 거. 안녕하세요. 이거 질문 너무 좋다. 자기를 지칭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저는 공식적으로 천신제자 이렇게 공개를 하듯이, 그게 뭐예요? 용신제자, 뭐, 응? 산신제자, 이게 뭐예요? 나의 몸주. 나의 몸주가 어느 파트에 공부를 했냐는 걸 의미하는 거야. 자, 우리 애기씨들 잘 들어보세요. 우리 일반인도 어느 정도 레벨을 알아야 어디 가서 뭐 속된 말로 뭐 아픔을 안 겪는 거야. 무슨 무슨 보살 이러잖아. 별호. 근데 어떤 사람은 별상 장군, 별상 대신, 선녀 뭐 이런 식으로. 그거는 나의 몸주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야. 자, 우리 만신에게는 몸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장신이 있어요. 근데 주장신은 로테이션.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다른 신령님이 임기를 맡아서 또 몇 년 가다가 또 임기가 끝나면 다른 파트. 그래서 주장은 행동대장.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나서는 거. 주장을 하고 나서서 행동대장으로 움직이시는. 그럼 왜 바뀌어요?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임기가 끝나면 체인지가 된다. 그게 로테이션이고 신의 로테이션. 공백 기간이 있지는 않아요. 거의 제자는 늘 달려야 되고 노가 잘 뛰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휴가를 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. 무엇이든 시달리고 늘 인간들 속세에 파묻혀 있어야 돼.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무슨 무슨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별호이고 그 별호의 의미는 내 몸주를 나타내는 거야. 저는 몸주가 천신이에요. 그래서 천신제자라고 하는 거고 천신은 안 모신 제자는 없잖아. 북두칠성, 일월성신, 그리고 옥황상제 이런 천상에 계신 분들은 다 천신이라고 해요. 하지만 그분들이 다 있어. 나도 있고 뭐 ABCD 제자도 다 모시고 있지만 나의 몸주는 아니잖아. 이해가 가? 나는 몸주가 천신이야. 그래서 천신제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산신제자는 내 몸주가 산신의 돌을 닦아서 오신 거야. 그러니까 계룡산의 산신할아버지가 내 몸주고 금강산의 돛 닦은 금강산 산신할아버지가 나는 산신줄이 센 제자야. 이런 제자들은 대륙에서 활동을 해도 굉장히 잘 먹혀. 뭐 이사를 하거나 내가 활동하는 신당의 지역을 선택을 할 때에 대륙, 산줄을 등에 업고 배수진으로 치고 이렇게 털을 잡아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용신제자, 이거 용궁줄이라는 얘기야. 바다에 관련된, 물에 관련된 돌을 닦은 신의 제자다 해서 용신제자. 그 저는 천신제자이면서도 저도 용궁줄이 좀 센 편이라 저도 이제 한강 앞에 뭐 집이 보인다든지 그래서 이천의 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궁터 물터니까 제가 이제 연못도 만들듯이 민물이지만 상관없어요. 바닷물과 민물 다 그냥 물로다가 치기 때문에 용궁 줄이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산신줄, 산신제자, 용궁제자, 용신제자, 천신제자. 그리고 무식한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번 기회에 저는 신명제자로서 아니, 제자가 신을 안 모시고 어떻게 제자라고 해? 우리가 세습문은 아니잖아. 강신무잖아.
강신모라는 얘기가 더 있어 보여. 신명 제자가 이러지 마. 그거는 없는 설법이 만들어진 거야, 21세기에. 어? 열두 대신 암양 서서 만성수님 안함 받아서 무불통신에서 입함 열어서 우린 강신무가 맞으니까 내 신명에서는 이렇게 하명한다. 이거는 맞는 어법이지만 신명제자라서 나는 신점 위주로 보지 뭐 조상신이 어떻고 없어 보여요. 공부 똑바로 하시고. 자, 크게 나눠서 조상신 제자가 있고 천신 제자가 있어. 조상신은 내 조상이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뭐 5대 이상은 기본입니다. 뭐 2대 3대에서 도 닦아왔다 그러면 그건 씨 난 죽빵 날립니다. 5대 이상의 내 조상에서 그분들이 도를 닦았는데 내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 신명 제자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누구네 집에 점을 보러 가고 누구네 집에 단골레를 만들어서 내가 그 집에 구슬하게 되고 이런 정성을 들일 때는 적어도 나를 담당하는 단골레가 여기서 말한 단골레는 무당이란 뜻이야. 이 단골레가 몸집가 누구고 어디 공부를 맞춰서 와서 이 호칭 천신인지 조상신명인지 장군 신명인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. 그래야 그 집 성수한테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정성을 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주장합니다. 그래서 다 이제 여러분 꽃님들 애기씨들 대충 알겠죠? 몸주의 주력이 어디냐, 그 다음이 주장신이고 주장신은 행동대장.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면 체인지가 되니까 당황하지 말고, 하지만 몸주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.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몸주신이 나를 떠나지, 제자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모든 원신, 여기서 말하는 원신은 옥황상제, 뭐 일월성신, 북두칠성 이런 식으로 원래 계시는 원신을 얘기하는 거야. 조상신명 빼고 그 분들은 제자가 잘못하면 떠나요. 너는 제자로서 텄어. 이 싸가지 없는 거. 이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쟤놈의 신명이 다 떴냐? 어머어머. 쟤 보니까 눈을 보니까 쟤 신이 없어. 가능합니다. 떠나고 없기 때문이야. 하지만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고 아무리 제자가 개차반이고 적 같고 진짜 사기꾼이어도 그 제자를 품을 수밖에 없고 그 제자가 죽는 날까지 수호를 하는 게 우리 제자들의 몸주신이에요. 요 정도는 우리 꽃님들이 이해를 해서 적어도 내가 다니는 단골레 선생님은 산신, 우리는 산신줄이 센 선생님한테 단골로 다녀. 우리 선생님은 용궁질이야. 우리 선생님 천신이잖아. 요 정도는 알아야 그 집 성수여한테 소원을 빌고 무릎을 꿇고 누군지 알아야 뭐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거 상식이죠.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는 꽃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나? 여러분 즐거운 바캉스 되시고 한여름 무더위 행복하세요.